여러분, 티하. 나 이항원. 이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마라탕이 향미가게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오! 소리 질러. 네, 오늘 메뉴 여러분 마라탕입니다. 저는 진짜 마라탕을 찐으로 좋아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안고 어제 저녁부터 굶고 왔는데요. 오늘 향원이는 이렇게 귀걸이를 한쪽만 하고 뛰어나올 만큼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을 바짝 들게 해줄 맛일지 아닐지 바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호. 제가 깜빡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마라탕을 요즘에 배달로만 시켜 먹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마라탕은 이렇게 재료를 내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료들이 신선하게 가득가득 정말 다양한 종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향미각에서 지겨운 포토스팟은 그만 메뉴판 포토스팟이다 라고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여기 서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찰칵찰칵. 저는 면 중독자입니다. 제가 중독된 게 꽤나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면인데요. 면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골라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구니를 드시고 두께를 들고 내가 먹고자 하는 메뉴를 가득가득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우 두 개. 저는 또 버섯돌이입니다. 버섯을 여러분 많이 먹어야 건강해요. 살도 안 찌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청경채 많이. 자, 이렇게 넣어요. 숙주나물도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청경채 다음으로 좋아하는 숙주나물. 이제 면으로 가봅니다. 제가 아까 면이 엄청 종류가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넓적 당면파이십니까? 얇은 당면파이십니까? 저는 미들 당면파였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메뉴들로만 한가득 담아봤는데요.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맛있는 마라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담았나요? 이 메뉴 보시니까 어떠세요? 메뉴 구성은 기본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야채 많이 넣었으니까 오늘 먹은 건 살 안 찌겠죠? 네, 근데 야채만 많이 담으셔서 아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또 뭘 선택할 게 제가 남았나요? 저희가 이제 위에 보시면은 고기류나 튀김류 종류도 써가지고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꼬바로우가 제일 많이 나가긴 하거든요. 맞아요. 또 마라탕에 꼬바로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꼬바로우 하나 부탁드립니다. 아, 꼬바로우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침이 흐르기 직전입니다. 매운맛과 중간맛에 중간을 시켰어요. 신라면보다 매운맛이라고 하는데 넓적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 꼬바로우로 제 속을 조금 코팅시켜준 뒤에 마라 친구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꼬바로우는 좀 특이한 게 돈가스인가 싶은 비주얼이에요. 색깔도 까무잡잡합니다. 피부가 하얀 편은 아니에요. 두릿빛을 내고 있는 우리 꼬바로우 친구. 박조가 절로 나와요. 간장 베이스의 양념 갈비 맛도 좀 나고요. 이게 약간 눈기 보십시오. 이 튀김옷이. 그리고 튀김옷이 굉장히 얇아요. 쫀득쫀득 합니다. 너무 맛있다. 우리 사장님의 요리에 기대감이 생기기 더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마라탕이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기 한번 보십시오. 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런다? 대자스럽다. 요즘 여러분 한국은 마라탕에 미쳐있지 않습니까? 마라민국입니다, 마라민국. 기본적으로 고기도 진짜 많이 넣어주세요. 제가 고기는 따로 안 담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기의 양도 많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마라는 또 국물이니까 국물 먼저. 너무 맛있어. 청경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 가운데 하나지요. 그리고 분모자. 그리고 마라탕 먹는데 분모자 빠지면 또 섭하거든요. 분모자까지 야무지게. 너무 맛있어. 마라향이 엄청 강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있어서 알싸한
맛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쉽지 않을 것 같고 적당한 수준을 아주 잘 맞춘 마라탕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마라탕을 정말 배 터지게 한 그릇 완뚝 하고 나왔는데요. 역시 마라탕에는 꼬바로우구나, 꼬바로우에는 마라탕이구나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식사였습니다. 상원이의 입맛에도 엄지척 들 수 있었던 맛집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드시고 싶다 하시면 댓글을 다세요. 댓글 다시면 저희가 한 분 추첨해가지고 향미각 세트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열 글자 빼먹을 수 없죠? 오늘의 열 글자는요. 마라에 중독되고 마라탕. 여러분 티바! 오늘도 마라하세요. 자, 우리 사장님의 이상형 월드컵 짬뽕 마라탕 하나 둘 셋. 마라탕. 제가 또 짬뽕보다는 짜장면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짜장면 마라탕. 사장님 눈을 읽었습니다. 사실 좋아하는 건 짜장면이었군요. 그래서 블랙으로 입으시고. 이거는 좀 비밀로. 비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과 네. 오늘 보고 계시는 이 분들만 아는 걸로. 아.